저희가 만든 제품은 태극 무늬 무선 이어폰이에요. 목차는 로고 및 무선 이어폰, 무선 이어폰 가격과 생산 비용. 두 번째는 2020년 무선 이어폰 판매량의 순위. 세 번째는 이름 및 생김새와 특징. 네 번째는 홍보 계획. 다섯 번째는 판매 계획. 여섯 번째는 홍보 전단지 특징입니다. 그 전에 보셨다시피 무선 이어폰이 퍼스트 코리아의 태극 무늬 무선 이어폰이고요. 회사 이름은 퍼스트 코리아인데, 왜 이름이 퍼스트 코리아냐면 한국인들이 빠른 걸 좋아하니까 퍼스트 코리아라고 지었고요. 이게 저희 회사의 로고입니다. CEO들은 조상결, 민동민, 부동산 셋다 공동회장이고요. 가격은 18만 9천원에 팔릴 예정이고요. 이 무선 이어폰의 기능은 노이즈 캔슬링, 대화 방지, 무선 이어폰 버튼 터치 시 재생 및 중단, 연결은 애국가 1절, 무선 이어폰 터치 시 연결음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이크 기능도 있고, 페어링 기능, 설정을 하셨을 때, 애국가가 뭐, 나오든가 말든가 그거는 다 설정해서 하시면 되고요. 무선 충전을 하시려면은 8만원을 또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무광 디자인을 해서 2만원이 들고요. 합계가 10만원이므로 이윤이 8만 9천원이 남습니다. 2020년 무선 이어폰 판매량 1위부터 20위까지를 나타낸 표인데요. 1위는 애플, 2위는 잘 모르겠고요. 3위는 삼성 등이 있고요. 그리고 생김새는 태극기 문양이 그려져 있고, 태극기 가운데 중심을 대각선으로 무선 이어폰이 있어요. 이 두 개가 무선 이어폰입니다. 판매 계획은 마트 홈쇼핑으로 팔고, 마트에서 팔고, 인터넷 쇼핑으로도 팔 예정이고요. 홍보 계획은 홈쇼핑, SNS 광고, 유튜브 광고로 나갈 예정입니다. 저희 회사 전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제 발표를 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퍼스트 코리아의 CEO 민동민입니다.